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의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지방의회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입법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총선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의 모집은 명분 없이 제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의에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10대 경기도의 선배님들은 정치 자치분권 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의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비용의 절반을 모금할 수 있었고 1인 1 정책보좌관 제도 역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반쪽짜리 성취였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 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 후원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2024년 5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 법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이유는 조항을 즉각 무효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회가 현재 결정을 존중해서 기한 내에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2024년 5월 31일 국회의원의 후원회 모집 제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을 위해 국회가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겪는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까지 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시 30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 지방의회 역량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발전했으며 지방의회 의원 3,860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모두는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성취에 있어서 어느 하나 국회의원에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작년 1월부터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수기하는 이 논의 테이블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156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여야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 회기에 지방의회 후원의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지역 유지나 비리의 온상으로 폄훼되지 않는 정치꾼이 아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 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서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시스템을 향한 청년 도의원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